안녕하세요. 저는 밸런스 기획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미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발표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드리면요. 일단 발표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 발표의 주제인 밸런스 기획의 정의와 좋은 밸런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밸런스 기획 업무를 실제로 하게 되었을 때 만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밸런스 기획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발표에서 다룰 내용은요. 밸런스에 대한 깊은 고찰보다는 밸런스 기획자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발표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기획을 전문적으로 해보신 적이 없는 2년 이하의 경력자분이나 혹은 게임 기획을 지망하고 계신 분에게 가장 적합한 발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시니어나 되게 연차가 높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본다는 마음으로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밸런스는 주로 수치 밸런스와 레벨 밸런스로 나뉘게 되는데요. 제 발표에서는 스테이지라던가 맵 구성에 대한 레벨 밸런스보다는 수치 밸런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밸런스 기획의 정의와 좋은 밸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밸런스 기획이란 무엇일까요? 밸런스 기획은 밸런스와 기획의 합성어죠. 밸런스에 대한 기획입니다. 그렇다면 밸런스란 무엇일까요? 밸런스는 균형이죠. 그리고 균형에 대한 것을 사전적 정의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에 대한 고른 상태일까요? 그러면 게임 화면을 어떤 걸 보면요. LOL의 캐릭터를 선택하는 화면이죠. 내가 여기서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주문은 어떤 걸 들고 가는 게 좋을지, 룬은 어떤 게 들고 가는 게 좋을지,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르의 게임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여기서 어떤 보상을 받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 유저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것을 해도 어떤 대답을 하는 게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처럼 게임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지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게임 밸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밸런스란 무엇일까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A 던전과 B 던전, 이런 두 개의 던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던전의 플레이 타임은 10분이고 골드는 30만이야. 그리고 B 던전은 플레이 타임이 20분이고 보상은 10만 골드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A 던전은 분당 획득할 수 있는 골드가 3만인데 비해 비던전은 분당 5천 골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저들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겠죠. 비던전을 나는 왜 해야 해? 라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좋은 밸런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 상황은 좋은 밸런스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상을, 비던전의 보상을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골드가 필요한 유저는 A던전을 플레이하고 나는 장비가 필요해 라고 하면 비던전을 플레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밸런스는 선택지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밸런스는 성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레벨 때 몬스터를 때렸을 때 163의 데미지를 줬어요. 그런데 150이 되었더니 8000의 데미지를 넣었어. 이렇게 되면 유저들은 아마 나는 성장하게 되었다는 기분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더 예를 들어보면 나는 1시간에 300골드를 얻었는데 레벨이 올랐더니 1시간에 3000골드나 얻게 되었어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유저들은 기분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되겠죠. 이처럼 요약해보면요. 밸런스 기획은 게임에 존재한 선택지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고 잘 맞는 밸런스는 선택지의 가치를 만듭니다. 또한 잘 맞는 밸런스는 성장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밸런스 기획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밸런스 기획이란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밸런스 기획은 세 단계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밸런스의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입력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밸런스의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다 밸런스의 기준이죠. 최종 장비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일 정도 걸리게 하자. 또 3일이 지나면 희귀 등급 장비를 얻게 하자.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영웅 등급 장비를 얻게 하자. 이처럼 게임 밸런스 기준이란 이상적인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합니다. 최종 장비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왜 100일이어야 해?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해답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최종 장비는 엔드 컨텐츠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다음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100일로 잡자. 혹은 3일이 지나면 희귀 등급 장비를 얻게 하는 이유는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유저들에게 장비를 교체하는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또 30일이 지나면 영웅 등급을 얻는 이유는 영웅 등급 장비를 얻는 데는 좀 더 오래 걸리게 하고 그동안에는 장비 교체가 아닌 다른 컨텐츠를 즐기게 유도하자라는 식의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의문점은 남게 되죠. 왜 30일이 가장 적당할까? 40일은 안 되는 걸까? 50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효용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상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비던전의 플레이의 효용이 보상에 대한 효용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보상을 겹치지 않게 해서 효용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똑같이 골드를 줘서는 비던전을 플레이할 이유를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비던전에 대한 보상을 장비 상자로 만들어 놓으면 장비가 필요한 유저들은 비던전을 그리고 골드가 필요한 유저는 A던전을 플레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을 둬서 최고 효용을 내는 컨텐츠를 바꾸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던전의 보상을 그대로 둔 채 이런 식으로 입장 횟수에 대한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어 라든가 입장할 수 있지만 뭐 입장권이 필요 있는 유저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던전이야 라고 하면 A던전이 효용이 더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나는 A던전을 더 이상 플레이할 수 없으니까 B던전이라도 플레이해야겠다 이런 식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효용을 만드는 방법 세 번째는 유저의 상황에 의해서 최고 효용을 내는 컨텐츠를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A던전을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플레이 타임이 60분이고 골드를 50만으로 주겠어. 이 상태에서도 A던전은 여전히 골드 효용이 가장 높은 스테이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유저는 나는 하루에 60분이나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효용이 낮더라도 20분짜리인 짧은 스테이지인 B던전을 플레이하겠어 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유저가 겪을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은 수치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강화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강화가 잘 안 되고 점점 많은 노력을 필요하게 하자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지? 사실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의 생각도 구체적이지 않거니와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서 보여주면 좀 더 상상하기 쉽습니다. 1에서 5강까지는 강화 성공 확률이 100%고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하다가 10강에 가서는 성공 확률이 20%가 되게 떨어지게 하자 라는 식으로 줄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좀 더 비슷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설명을 해드리면 뭐 1만 번 강화를 10강까지 계속 강화를 시도하는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중에 770번 정도로 10강에 성공했어. 그리고 10강에 성공하는데 걸리는 횟수를 확인해봤더니 이 정도 분포가 나타났어. 라고 하면 대부분의 유저들은 아마도 11회에서 15회 정도에 걸쳐서 강화를 시도하겠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수치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아까 표로 나타냈던 건데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좀 더 확연하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는 11회에서 15회 만에 10강에 성공하겠지만 20회 이상 걸리는 유저들도 생각보다 있어. 지금 이 확률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직접 플레이해보는 것을 권장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은 사람들이 밸런스 기획자들이 숫자만 보게 되고 이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 마치 내가 수학자가 된 것 같고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직접 플레이하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이런 밸런스가 유저들에게 어떤 감정으로 오게 될지 잘 상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어떤 던전이 있다고 해보죠. 두 달간 고생해서 만든 신규 레이드 보스입니다. 패턴을 특별히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공략하는데 세 달 정도 걸릴 거야. 그럼 보상도 특별히 넉넉히 줘야 되겠네. 다른 레이드의 10배 정도를 설정했다고 해보죠. 그래서 실제로 업데이트를 했더니 세 달이 걸려서 간신히 공략하길 바랬는데 3일 만에 공략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은 이야기하겠죠. 생각보다는 어려웠어. 다음 컨텐츠는 뭘까? 맞출 아이템이 없다던가 플레이할 던전이 없다는 이런 피드백을 받게 되면 사실상 그 대안은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하는데 두 달이 필요하고 그럼 두 달 동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부랴부랴 급하게 던전을 만드는 수밖에 없고 이건 아마도 유저에게도 불만족스러운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템이 안 나온다는 피드백이라던가 몬스터가 너무 강합니다라는 피드백은 드랍률을 높이거나 몬스터를 너프시키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의 패턴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면 보수적인 밸런스가 차라리 낫다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우선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밸런스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밸런스 데이터의 특징은 우선 입력할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매우 많습니다. 어떤 필드가 하나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드랍에 대한 데이터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세보면 캐릭터는 6종이고 필드는 10개 그리고 장비의 개수는 캐릭터당 10개라고 해보죠.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몬스터는 필드당 8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모두 이것을 곱한 수만큼이 사실 드랍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사소한 데이터 입력 실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있었던 일인데요. 푸시 보상으로 만골드를 지급하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실수로 다이아 만개를 보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후속 조치도 상당히 어렵고 후속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저들은 당연히 불만족스러울 거고 서비스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한 기획자의 멘탈도 아마 부서져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신규 던전에 클리어 보상을 입력하고 있었는데요. 클래스별로 보상이 나오고 클래스는 7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클래스별로 10개의 아이템이 있어서 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 식의 보상이었는데 실수로 하나를 빠뜨린 거죠. 하다 보면 이렇게 빠뜨릴 수도 있어요. 70개나 되거든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얼른 점검을 해서 수정을 해야겠죠. 아마 유저들은 대단히 화가 나 있은 상태일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밸런스 데이터는 이 와중에 자주 바뀌기까지 합니다. 다들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게임들의 밸런스 업데이트 노트인데요. 대부분의 업데이트 노트에 밸런스 업데이트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꼭 한국 게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게임들도 밸런스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요. 최대한 자동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값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그러니까 캐릭터 수라던가 캐릭터 타입, 아이템 타입별 획득 확률 그리고 어떤 가중치에 대해서만 입력하면 엑셀이라던가 VBA라던가 VSTO 같은 각 팀에 적합한 툴로 실제 게임 데이터인 아이템 드랍률을 계산이 돼서 나오도록 만든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빠르고 실수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하루에 한 번 플레이할 수 있는 던전이고 30번 플레이하면 반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이걸 테이블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되겠죠. 획득에 걸리는 시간은 30일이고 일일 플레이 횟수는 하루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규칙으로는요. 보통 난이도랑 어려움 난이도가 있는데 어려움 난이도에서는 반지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20% 더 높다는 식으로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또 데이터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획득 개수가 1개, 그리고 어려움은 그거보다 20% 높은 1.2개가 되겠죠. 그리고 반지는 일반 등급과 고급 등급이 있는데 고급 등급을 얻을 확률은 일반 등급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경우 테이블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 등급이 비중이 100이라고 하면 고급 등급은 거기에 10분의 1인 1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각자의 툴로 이 드랍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랍 확률 부분이 실제로 게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실제로 패치해서 점검을 해서 유저들에게 배포를 하였더니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등급만 나오는 거야? 고급 등급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어 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반지 드랍 확률 데이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획득 비중값만 바꾸면 됩니다. 고급 등급 획득 비중값을 지금 기준의 10에서 20으로 바꾸게 되면 자동화해 놓은 시스템 내에서 확률을 자동으로 다시 재계산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패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이 데이터 입력을 위한 기준값이 되겠죠. 여기에 기준값들은 바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해봤더니 획득에 걸리는 시간이 30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날짜를 줄여야겠어 라고 하면 드랍 확률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걸리는 시간을 바꿔서 기준값을 바꿔서 확률을 바꾸는 방식으로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를 다 자동화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자동화할 수 없는 데이터들 중에서 부작용이 큰 경우,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에 대한 부작용이 큰 데이터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을 데이터를 두 번 입력하고 동일한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철수가 한 번 입력하고 영희가 한 번 입력해서 두 개의 데이터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지만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되게 무식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의 패키지 상품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하였어요. 매주 많은 상품의 데이터가 자주 업데이트되는 환경에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그래서 이런 두 번 입력하는 과정을 넣음으로써 실수가 발생하는 확인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도한 값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항상 자주 확인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프로그래머들에게 통용되는 짤방인데요. 밸런스 기획자에게도 똑같이 통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게는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바꾸기도 하는데 이 데이터들이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겠죠.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자동화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해도 계속 의심하고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결과 확인 및 피드백 반영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을 받은 후 밸런스 기준과 비교하여 대응을 해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밸런스 기준들이죠. 밸런스의 기준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3일째 희귀 등급 장비를 주다니 너무 늦게 주는 거 아니야? 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밸런스 기준을 잘못 선정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3일에서 2일로 줄인다던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밸런스 기준을 짜서 다시 만들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일째 희귀 등급 장비를 얻도록 유도를 했는데 로그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5일째 희귀 등급 장비를 얻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했을 때 이때는 밸런스의 기준과 실제 데이터가 다른 이유를 찾아서 데이터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뭐가 문제인 걸까? 뭔가 안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유저들이 왜 빠뜨리고 있는 걸까? 라는 걸 찾아서 데이터에 어디가 잘못된지를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배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정이 이렇게 폭포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의 내용에 따라서 다시 데이터를 입력하던가 혹은 새로운 밸런스 기준을 짜서 다시 그 데이터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요. 밸런스 기획은 세 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밸런스의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입력,
그리고 세 번째는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기준은 의도를 포함하여 이상적인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기준을 잘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효용을 잘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저가 겪을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밸런스와 관련된 데이터는 아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주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기준값을 입력하면 결과값이 나오도록 최대한 자동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동화할 수 없고 매우 중요한 데이터라면 두 번 입력해서 동일한지 확인해보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한 값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으면 밸런스의 기준과 비교해서 대응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밸런스의 기준을 정하던가 혹은 밸런스의 기준에 맞도록 데이터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